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중호 미학연구소의 예천 이중호입니다. 예, 많은 분들이 예서를 쓰시는 것을 보면은 붓의 전절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.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파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실력을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일자하고 파임만 정확하게 구사를 하시면 예서는 거의 다 배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네, 가장 중요한 것이 예서에서는 평형이니까요. 그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번 시간에 한일자하고 파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일자를요, 보통 분들이 쓰실 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하시는 경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주면서 약간 세운 상태에서 방향을 절로 밀어버려야 돼요. 그러면 이 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. 하나, 면이 이렇게 바뀌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붓이 뒤집어집니다. 요것을 우리가 중심 이동을 정확하게, 자, 예서도 그렇고 해서도 마찬가지, 전서도 마찬가지, 이 상태에서 약간 우위로 밀어주는 척하면 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. 같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가셔가지고 붓이 힘이 없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붓을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힘이 생기고 좋습니다. 문제는 요 뒤에 부분이에요. 이 뒤에 부분에서 우리가 해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면은 술 미룬 상태에서 붓을 면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향순이나 부기비에서는 철저하게 그래야만이 각이 나오거든요. 요런 부분들을 세심히 관찰하시면 이 파임하고 한일자에서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은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예서의 핵심은 한일자다. 한일자만 알면 어떤 글씨든지 다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? 이 긋게 되면 이 방향에서 붓을 전절을 해서 밀고 나가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. 이렇게. 이게 보면 여기서 글러브 이렇게 우리가 발의 아치 모양이 13.5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특히 이 조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나타나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전비나 예기비에서 많이 보이는데요. 자, 요 부분만 이렇게 맞으면 돼요. 요 시작점과 끝점이 맞으면서 이 가운데가 같은 각도 방향으로 글로브만 형성만 해주면 한일자는 다 끝난다. 자,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집어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식으로 밀어서 슬 힘을 빼셔야 돼요. 보시면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나가시다가 붓을 방향을 바꿔줘요. 방향을 바꿔주면서 탁 잡아줘요. 문제는 뭐냐? 이렇게 평형을 요 배가 올라온 부분하고 걷을 때 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모아서 쑥 간 상태에서 붓을 방향을 틀어줬으면 모아준 상태에서 글로브 보고 밑 간격 보면서 술 나가가지고 여기서 붓을 정확하게 회봉을 시켜주세요. 자, 붓을 그러면 이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이 넓이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 파임에서는 이렇게 왔으면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지 않으면 글씨가 가벼워 보인다. 자, 그러면 이 파임이라는 것은 한일자 이 상태에서 일로 바꿔놓은 거니까 별 문제가 또 없겠죠. 자, 그러면 두 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하나 둘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. 네, 가서 맞춰주고, 자,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찍어주고 밀어주고, 네, 그러면 각이 튼튼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보고 우리가 이 못의 머리 같다고 해서 정두라고 그러죠. 그럼 이렇게 왔으면
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슬 붓을 탄력을 한번 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요 저는. 예, 참고서 툭 이렇게 쳐주면 이 끝에서 툭 쳐주면 이 끝이 나오면 안 돼요. 그래서 붓이 왔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다가 모아서 그냥 툭. 이 사실은 모아줘야 돼요. 이렇게 이리 왔으면 이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글씨 뒤에가 날카롭지 않고 힘있게 된다. 그래서 한일자는 이 밑에만 정확하게 맞춰주고 이 가운데에서 글로브만 정확하게 형성을 해주고, 자, 세 번째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. 요것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예선은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전서 쓰는 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. 예, 글씨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. 이런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한일자를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한일자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. 자, 붓을 몰아주면서 밀으라고 그랬죠? 예, 밀은 상태에서 글러브 확인하시고 좀 누르셨다가 밀고 나간 상태에서 여기서 딱 붓을 뒤집어 주세요. 툭 해서 모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붓이 제 상태로 옵니다. 자, 파임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들어가 힘을 주지 마세요. 힘을 주지 마세요. 그대로 가는 방향 밀고 나갔다가 똑같아요. 예, 툭. 파임이나 예서 파임이나 뭐 해서 북이비 파임이나 구양순 파임이나 모든 파임은 같다. 한일자를 이 방향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다. 파임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한일자하고 파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것만 잘 하시면 다른 것을 다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. 자,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고 좋은 글 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